3, 4, 5, 6, 7, 8이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가 벌써 됐습니다. 9월의 다나와 퓨전 모니터. 벌써 마지막 주야? 네. 와. 벌써 월급날이야? 똑같다. 내놔. 와, 뭔 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물 보시면 일단 예뻐요. 바로 실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얇아요. 보니까 엄청 얇아요. 귀가. 예뻐.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네. 탁월한 화질과 비교 불허의 초 슬림 디자인. 슬림 디자인. 네. 굉장히 어색해하는 낙엽 누나. 제가 볼 한번 돌려서 네. 이쪽을 네. 보여줘야 될 것 같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네네. 슬림해요. 굉장히 얇다. 네. 옆에 그 딱 보시면은 베젤 자체도 엄청 얇게 되어 있고 베젤뿐 아니라 옆 측면 두께가 6.6mm인데 네. 6.6mm라고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아이폰 6S가 7.1mm라고 합니다. 음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폰 6S보다 얇다. 모니터가 얇다. 이렇게 하면 느낌 딱 오죠. 아이폰도 되게 얇은 핸드폰이에요. 아이폰 쓰지 않아요? 네. 아니요, 저 개. 아. 네네. 제가 아이폰 6S. 아, 네. 아 진짜요? 느낌이 옛날에 아이폰이 되게 고급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렇게 예쁜 거를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드로이드인 줄 알았어요. 네,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 받침도 특이하게 돼 있죠. 깔끔한 네. 사이버틱한 느낌의. 네. 이 정도면 방해두기 아깝죠. 이거 이렇게 돌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히오스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 싫다. 시공해. 아, 왜 싫어요? 어, 왜 싫어해?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아, 게임이 싫은 게 아니라 광고에 시달려서. 광고가 싫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슬림한 만큼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무게 또한 또 가볍기 때문에 야 27인치 뷰소닉 거기다가 엄청나게 얇아. 아이폰보다 더 얇다. 이건 비유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폰보다 얇다. 베젤은 같은 경우는 2mm 두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솔량도 말해줬지만은 베젤이 얇으면 얇을수록 뭐 화면이 꽉 찬 보이는 느낌이 맞아, 들어서 맞아. 네, 여러분이 좀 몰입하시기 편하고 저 그 스탠드가 다이아몬드 메탈 스탠드래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된 메탈 스탠드로 여러분 어차피 다이아 못 찍잖아요? 모니터라도 다이아몬드 메탈 스탠드로 쓰면서 우리 대리만족을 하면 좋지 않을까. 대뭐요? 대리 만족. 머리 만족. 네네. 네, 머리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뷰소닉 못 들어보셨던 분들 많을 텐데 29년 전통이 있는 그런 브랜드고 올해 이제 설립 29년을 맞아서 고객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패널을 포함해서 3년 무상 보증을 하고요. 무결점 패널을 보장을 직접 해드리고 제품 고장 시에는 15일 이내 신제품이랑 1대1 교환도 해드리고 AS 때 동일 모델을 미리 발송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AS 기간 중에도 계속 이걸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다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 정도면 이런 게 해주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네. 이거 선택할 만하죠. 그렇죠. 근데 네. 가격 자체가 29만 원대로 아주 비싸지도 않아요. 오. 그리고 뷰소닉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우리 또 그 나이스게임 TV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걸로는 네. 다운로드 컴플리트. 를 이야기를 했던 잠입 이선우 스파의 전 세계 최고 고수죠. 최근 에보 우승을 하기도 한 그 이선우 선수의 후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뷰소닉 같은 경우는 미국 브랜드로 한국 시장에는 이제 지난 6월에 정식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아이폰 들고 있잖아요. 네, 이것보다 얇아, 얇아. 이거보다 얇다는 거예요. 패널이. 그렇죠. 이거보다 얇대요.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을 평소에 어떻게 쓰시나요? 이거 여기다 넣었었어요. 네. 이렇게 안 이쁜 거에다 왜냐면 여기에 집에 이거 띠딕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걸 어디다 들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전형적인 그래서. 아재들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쁜 걸 아이폰 사놓고 예쁜 거를 여기다 넣어서 이상하게 벽돌로 네. 쓰고 있는데 그리고 뷰소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PC 잡지인 PC백에서 실시한 모니터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4번? 차지할 정도로 그 국내 그 유저분들한테만 익숙하지 않고 이미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슬로건이 See the difference. 무슨 뜻인가요? 차이를 보라는 거죠? 네, 여기 한글로 네. 써있네요. 진작. 아, 왜 그래요? 네, 뭐 바다가 다르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폰이랑 두께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뿅 티가 안 나는데요? 보이지 않아 네 뒤가 약간 어두워가지고 그 와 근데 진짜 아주 까매서 그런데 야 진짜 있구나. 모니터 뒤편에 손을 이렇게 대주면은 여기까지가 모니터다 티가 날 것 같거든요. 더 위로 그냥 아예 예 네. 이렇게 보면 느낌이 딱 오니까 진짜 있구나. 예 네.
아이폰 좀 더 얇아 보이는 피자는 신피자.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기 보통 보면은 요렇게 뒤에가 약간 동그랗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제가 아까 봤는데 뒤에가 그냥 평평해요. 그렇죠. 저 두께로 쭉 가요. 절벽이에요. 예. 네. 호수님은 안 좋아하는데 아이폰이 더 얇아 보이는 거. 아이폰이 그 약간 앞에는 밝은색 뒤에는 네. 메탈 그거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얇은 네. 네. 어쨌든 그냥 이제 재밌는 드립이 나와서 네. 네. 슬림한 모니터다.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모니터 앞으로도 저희는 소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9월의 다나 표준 모니터 방송 네. 마무리를 네. 하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오후 3시에 다나 표준 PC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어지는 홀챔피언